식으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삶은 어쩌면 기다림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온 하루 중에도 분명 어떤 기다림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시간이 기다림의 순간이겠죠. 취업준비생은 합격 통보를, 직장인들은 퇴근을, 군인은 전역을,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할 기회를, 이처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순간까지 기다림은 다양한 색깔로 우리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다림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한 청년의 기다림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야기 속 기다림은 우리가 바라던 그런 단순하고 설레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주 처절하고 아픈 기다림, 하지만 그 깊숙한 아픔 위로 다시 새로운 희망을 바라는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배고파요. 배고파니다. 현이야, 배 아파! 오늘도 오지 마요! 아, 얘네들 너무 일만 아파요, 이제. 김훈아, 나 배 아프다고! 맞아, 오지 마요! 김훈아, 빨리! 나 배 아파! 갔다 와! 아, 꼭 화장실 같이 가야 해? 아, 정말. 엄마! 오늘까지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또 떨어진 걸까요? 이력서만 80통. 지치네요. 친구들이랑 한잔해야겠어요. 지들이 나를 까면 나도 제껴버리죠. 그렇게 보는 눈이 없는 회사라면 비전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 그래도 기분은 역같은데요. 아무데나 들어가고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버텨봐야 되는 걸까요? 아브라카다브라. 무슨 소리냐고요? 주문이에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고대 유대인들이 썼던 말인데 뭔가 꼬이는 일이 있을 때 제가 외우는 주문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정도. 나는 취직한다. 그래서 당당하고 신나게 산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들 양복을 샀어요. 제 눈엔 아직 어린애 같은데 취직을 했네요. 들뜬 마음으로 함께 양복을 사가지고 왔는데 와이셔츠도 변변한 게 없는 거예요. 구두는 또 왜 그렇게 낡아 빠졌는지. 그래서 내 친구에 다 샀어요. 세일 상품으로. 녀석이 부득부득 고집을 부리게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은 아리됐어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귀하고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어디 부모 마음이란 게. 그래서 다시 백화점에 갔어요. 넥타이는 친구들이 선물로 준다나 봐요. 양말, 제가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걸로 사줄 수 있는 게 하나 남아있네요. 다행이죠. 만 원에 다섯 켤레 하는 양말 아니고요. 한 켤레에 5만 원 하는. 평소 같았으면 이런 걸 발에다 씌우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싶었겠지만요. 근데 이런 양말 설마 드라이 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밖에 삼촌 자출근 앞두고 넥타이를 샀더니 이런 와이셔츠가 없네. 만개 삼촌 저 출근 앞두고
뜨고 와이셔츠를 샀더니 뭐야 양복이 뻔데 마침내 떡하니 차려입고 내부는 낭설형이 비가 오시네 비가 오시네 비가 오시네 막내 사무총 첫 출근 앞두고 양복을 샀더니 제일 안정 양말이 없네 할머니 대문 앞에 서 계시네 오래 오래 서 계시네 비가 오시네 비가 오시네 비가 오시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라도 눈으로 눈으로 대응하시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플라네 초등학교 입학식을 떠올리시네 비가 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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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배송 중이라고 뜨네요 주문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제가 뭐 주문했는지 궁금하시죠? 비밀입니다 제 사수는 저더러 초딩이냐고 놀리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하나쯤 그러니까 남들은 유치하다고 말하지만 본인에게는 소중한 하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엔 그냥 하나 가져가도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은 그게 절실해졌거든요 그게 손에 들어오면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사실 많이 힘들거든요 이제 딱 석 달 됐어요 제 첫 직장이에요 처음에는 드디어 나도 진정한 사회인이 되는구나 너무 신났죠 우리 부모님들도 좋아하셨고요 우리 엄마 멋진 양복도 해줬어요 그 양복 지금 옷장 안에 고이 모셔놨어요 딱 한 번 입으니까 다시 입을 일이 없더라고요 덕분에 양복은 새 것 그대로예요 아 양말은 하루 신고는 바로 구멍이 났어요 엄마는 성 보러 갈 때나 신으라고 했는데 양말이 뭐 별건가 싶어서 빨아놨더니 사수가 슬쩍 가져가서는 구멍을 내온 게 보여요 발톱 무좀으로 남아나는 양말이 없다는 걸 알았더라면 조심했을 텐데 말이에요 미안한지 슬쩍 컵라면 하나 드리더라고요 저는 발전소에서 일해요 제 사수는 나이가 한참이나 위인데 큰형님 같아요 저를 되게 잘 챙겨줘요 발톱 무좀만 없으면 완벽한데 말이죠 제가 일하는 현장은 고되고 위험해서 동료들끼리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사수는 뭐하러 이런 데까지 왔냐면서 갈 데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라고 하지만 저 그렇게 물러나지 않아요. 저 하나 보고 고생하며 살아온 부모님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첫 발을 디뎠으면 갈 데까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배달은 대체 언제 올까요? 기사님, 보고 싶어요. 손가락이 무슨 죄인가
아들이 온다네요. 그래서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만들어드려고요. 저번에 처음 월급 타서 잔뜩 선물 사갖고 왔었는데 아이가 까칠하니 말랐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그땐 제가 바빠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했어요. 후다닥 왔다가니 잘 챙겨줄 걸 그랬지 싶어 몸이 마음이 언짢았잖아요. 아무래도 첫 사회생활이니까 그런 거겠죠. 누구나 힘들잖아요. 예전에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러셨죠. 야야, 동물 모퉁이가 죽을 모퉁이네.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리더라고요.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 처음 아들이 거기 간다고 했을 땐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가보진 못했으니 몸으로 하는 일이 다 고될 텐데. 우리 아들은 성실하게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아쉽고 안쓰럽고. 하지만 걱정 말라며 잘 해낼 거라고. 1년만 고생하면 정규직 되고 돈도 많이 벌 거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부모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라 속이 깊은 게 한편 대견하면서도 짠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번엔 통화만 했는데 좀 힘들다고 하네요. 웬만해선 힘들다는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자꾸 마음이 쓰여요. 이번에 오면 제대로 챙겨줘야겠어요. 아들이 보고 싶어요.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네요.